믿음이 약한 자, 주님의 성전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우리 유리한나의 마음을 이 신부님은 잘 알고 있지.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다면서 다시 찾는 방법 내가 가르쳐줄까? 여기 이 마음속에 있어. 그 안에서 찾아봐. 그 마음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간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열심히 하면 댄스 가수 될 수 있을까요? 벌써부터 욕심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? 그럼 가능성은 있을까요? 그럼 고족대 리더까지 한 솜씨인데 열심히 해봐. 감사합니다. 잘 가. 아, 잘 가. 잘 가. 야, 그새 더 이뻐졌다. 너 태어났니? 어떻게 오빠 문병도 한 번 안 오냐? 미쳤니? 내가 거길 가게? 양갑옷 새끼 토끼 때문에 그 새끼 지금 어디냐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정말 몰라? 몰라. 영화 한 편 보러 가자. 됐어. 너랑 그 시커먼 데 들어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? 야, 그 행위 이런 거 장난이었다니까. 됐거든? 가라. 야! 몸매 죽이지 않냐? 좋다. 아, 삼삼하다. 아, 씨. 새끼들아. 아, 새끼, 씨. 어? 아, 저거 저렇게 못 맞아? 아, 이거 뛰어넘어가. 아, 맞냐? 아유, 세상에. 아, 뛰어넘어가. 이영이, 아버지 집 어디야? 어, 그 약간 서울에 그... 안 돼! 이놈 기집애가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물하냐?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. 내일 모레 고3들 기집애가 그냥 파란만 들어가지고. 야, 그리고 너 겨울 파티 이제 다 지났잖아. 공부다, 공부. 또 들어가, 또 들어가. 아우, 저렇게 못 맞추냐. 아유, 저거 되게 재밌네. 우리도 한번 해볼까? 응? 간지럽히기. 정말? 응. 간지러워. 참참참! 참참참! 공부하라며. 시끄러워 죽겠어. 알았어, 기집애. 아이씨. 어딨대? 으이구, 그냥 크게 해, 크게. Sure. 아, 좋다. 아, 윌리, 나 이제부터 모니카네 클럽에서 노래하기로 했다. 뭐? 나도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. No, 그건 싫어. 안 돼. 왜? 다른 남자들이 어디 보는 거 싫어. 절대 하지 마. 아이, 윌리는 질투쟁이. 나도 이제 돈 벌어야 되고. Audrey, something I want to talk to you about. That's why I'm glad that you asked Hayne along. 나 어디를 사랑해. 윌리. I have to go back to America. And I want to take you and Hayne with me. I'll make money and I'll be a good husband. And I'll be a good uncle. And I'll make sure that Hayne gets her surgery.
Audrey, 나와 결혼해줘. 사랑합니다. Willie, 나도 사랑해요. 꽤 춥네. 너 왜 그래? 아까부터 말도 없고. 저기 혹시 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? 그런 게 아니라 이모, 나 미국에 안 갈래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직 준영이도 못 만났잖아. 이대로 미국 가면 나 준영이랑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. 그래서 너 여기 놔두고 나 혼자 들어가라고? 그게 말이 돼? 너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? 어디서 누구랑? 너 이러면 이모 미국에 안 들어갈 거야. 결혼도 안 할 거야. 이모, 너 놔두고 이모 혼자 가서 어떻게 살으라고?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? 이모는 너 없이 못 살아, 이 기집애야. 미국 가서 눈도 고치고 그리고 대학도 가고 준영이는 그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, 어? 최준규. 괜찮지? 네가 원래 규자 돌림이래. 마음에 드냐? 그게 대박은 안 나도 충박은 나는 일인데다. 너 전학할 학교 알아? 나 여러 가지로 마음 살라는 거 알아. 그럴 때일수록 어디든 적을 둬야지. 아 참, 아버지 클럽에 취직했다? 어? 오랜만에 아버지 색소폰 연주 한번 들어볼래? 어? 예. 있으면
원세. 야, 왕년에 기타 신동이셨던 이장호 형님이시다. 최준입니다. 아, 시끄럽고 반갑다. 너 기타 치냐? 네, 조금. 쳐봐. 전자기타는 안 쳐봤는데요. 야, 인마, 짜장이나 간짜장이나지. 쳐봐. 껍질을 내어. 보여줘, 보여줘. 라면이나 끓여라. 물 버리고 올 테니까. 예스! 야, 제법인데. 야, 진표야. 간만에 몸 좀 풀어볼까? 좋지. 오케이. 야, 가자. 한 곡 뽑자. 자, 올라가. 휴식하는 친구. 오케이. 자, 준비. 여자만 있으면 딱인데. 빠뜨려요, 빠뜨려요. 야, 이거 어떻게 따는 거냐? 도중, 아, 나 땄다, 땄다. 야, 이 색깔 궁금하네.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. 어? 그건 어머니죠? 어. 한때 유명했던 영화배우셨잖아. 지금은 비록 돌아가셨지만. 너 건우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라. 왜? 모르냐, 그 엄청난 스캔들을. 아, 이 자식이 TV 좀 바람에 방송 3사에 다 나온 건데 그걸 몰라. 뭘 그렇게 소근소근 얘기하고 있어? 어? 자. 야, 이 동네에 무슨 괜찮은 걸들 없냐? 아유, 아유, 아유. 잊지 마. 너 좋아하는 그 제복 입은 여자들. 제복? 무슨 제복? 까맣고. 까맣고. 몸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. 어, 댄서야? 몸에 착 달라붙는. 오. 잠수복의 해녀. 잠수복의 해녀. 야! 야, 너 이제. 자, 건배하자. 건배!
자주 치더라. 무슨 사연이냐? 냅둬. 이 자식 입에 자크 채운 거 보면 몰라. 우리 이런 따분한 얘기는 간두고 땅 땅땅땅땅땅땅 아, 오빠 우리 오늘 밤 아주 뜨겁게 불태워 보아. 야너 집 가. 오빠 너 그만 있어. 오빠 너 집 안 놔. 오빠 나 좀 버리지 마요. 아유 진짜 때려도 좋아. 야 내가 이렇게 쉬운 여잔지 몰라. 술 좀 깼냐? 사내 놈들이 그거 먹고 취하냐, 초저녁부터. 피아노 소리가 애절하더라. 누구 생각한 거야? 사랑하는 여자? 사랑. 아마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다. 야, 네 팬들이 들으면 섭섭하겠다. 난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아. 그건 언제든 변하는 거잖아.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. 네가 찾는다는 여자 그런 사랑이냐?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아마 그 예쁜일 거야. 궁금하다. 도대체 어떤 여잔지. 야,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야?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. 너 인디안들이 친구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. 나도 너한테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. 며칠 있으면 여길 떠나야 해요. 하루라도 아니 몇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그 애가 제 유일한 빛이거든요. 그 빛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아, 왜 이렇게 늦었어? 여태 성당에 있다 오는 거야? 어. 그래? 야야!
아이 뭐가 이게 뭐야 아싸 한 장씩 내놔 한 장씩 예, 고 돌아 빨리 뭐야 또 나야. 뭐야 야, 미국 약발이 좋긴 좋구나 아주 싹쓸이를 해가네 아 그럼 미국 가기 전에 실컷 치고 가야지 미국 가서는 못 칠 거 아니야 왜 가져가서 윌리랑 맞고 치면 되지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미국 가면 우아하게 살 거야. 어? 들넓은 정원에서 골프도 치고 자유의 여신상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밤이면 밤마다 우아한 드레스 입고 뮤지컬을 보고 어? 아싸! 약속 있어서요. 차 조심하고 밥 거르지 말고. 아직 있어요. 넣어둬. 잘 쓸게요. 그래. 아이고, 쟤는 본방학이라 학교도 안 나간다. 뭐 어딜 저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냥. 아침부터 그냥 깜깜할 때까지. 볼 일이 있겠지 뭐. 뭐야? 나도요. 없어. 아, 왜 없어? 클럽에서 돈 받았을 거 아니야. Thank you.
혹시 조금 전에 울겐 치던 사람 보셨어요? 방금 나갔는데요. 우리 유리 안나는 웃는 얼굴이 제일 이뻐요. 그 웃음 잃지 말고. 예, 신부님도 건강하세요. 또 마음속에 그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. 예, 신부님. 혜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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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인아,
인사드렸어. 감사하다고. 매일 기도했거든. 꼭 만나게 해달라고. 놓지 마. 다시 안 나올 거야.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?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. 거의 다 끝났어. 오 실장. 아직 매형이라 그래야 되나? 매형은 바쁘대? 일이 좀 많은가 봐. 웨딩드레스 보러 가는데 신랑이 같이 가줘야지. 여보세요? 어, 준규야. 별장? 형 갑자기 왜? 여자친구 만났거든. 야, 축하한다. 그럼 니들이 먼저 가 있어. 내가 전화해놓을게. 난 볼일 좀 보고 진표랑 같이 갈게. 그래, 알았다. 누구야? 준규. 자, 이제 그만 가시죠. 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은데? 아, 정말? 이모한테 정말 연락 안 해도 돼? 지금 여행 갔거든. 이모 결혼했잖아. 그래? 윌리라는 미군 아저씨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야. 잘 됐네. 정말 부르의 명곡이네. 그런 거 아니면 자꾸 안 한다니까. 나 이 악보 가져도 되지? 그럼 박희연 주려고 만든 곡인데. 여보세요? 잘 도착했어? 언제 올 거야? 아무래도 내일 가야겠다. 이쪽에 아직 일이 덜 끝나서. 그래? 밤엔 추울 거야. 그 뒤쪽 창고에 장작 있으니까 갖다 대. 뭐 둘이 있으면 추운 줄도 모르겠지만. 자식. 그래, 알았다. 내일 보자. 그래. 뭐래? 너 이렇게 그래?
어때? 너무 예뻐서 우리 누나 아닌 것 같은데? 왜? 엄마 생각나. 이럴 때 엄마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. 울지 마. 누나 그랬잖아. 눈물은 삼킬수록 행복해지는 약이라고. 이제부터는 행복해지는 생각만 해. 알았지? 우리 아지트 생각난다. 기억나? 나 아팠을 때 네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때줬었잖아. 야, 그때 나 진짜 멋있었는데. 치. 우리 내일 아지트 한번 가볼까? 목걸이 아직도 하고 있었구나. 그럼 한 번도 안 뺐어. 군인들의 목에 걸고 있는 군번줄 있잖아. 그건 절대 풀지 않는데. 혹시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게 신분을 확인해 주거든. 나도 이거 죽을 때까지 풀지 않을 거야. 봐봐, 여기 서준영은 박해인 거라고 써 있잖아. 준영아,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. 응? 안 되는데. 왜? 장작 까질러 가야 되거든. 아, 꼼짝 말고 있어? 성당에서는 아까 나갔다 그러고 온 동네를 다 지져봐도 없고. 아,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지금 몇 시인데? 걱정 마. 별일 없을 거야. 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, 윌리? 조금만 기다려봐. 경찰서에 신고해놨으니까 연락이 오겠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모, 나야. 어, 혜인아, 혜인아, 너 거기 어디야? 어디에서 전화하는 거야? 미안해, 이모. 나 미국 못 가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거기 어디야? 어? 오늘 준영이 만났어. 나 이제 다신 준영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. 너 미쳤구나. 옆에 준영이 있어? 당장 바꿔. 이모가 뭐래도 난 안 가. 갈 수 없어. 그럼 만나서 얘기해. 너 거기 어디야? 이모가 글로 갈게. 어? 미안해, 이모. 혜인아! 혜인아! 왜 울어? 이모랑 전화한 거야? 어. 집에 안 들어갔다고 야단 맞았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신경 쓰지 마. 어떡해, 윌리. 어떡해, 나 못 가. 나 이 녀석이 못 가. 하필 출국 바로 전날 이런 일이 생기냐?
아니니? 혜인아, 혜인아, 끊지 말고 이모 말 좀 들어봐. 너 거기 어디야? 어? 혜인아. 저 준영이에요. 준영아. 준영아, 니들, 니들 이러면 안 돼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는 그냥. 혜인이, 혜인이 내일 미국 가야 돼. 미국이요? 그래. 우리 수속 다 마치고 짐까지 다 붙였어. 혜인이 보내줘. 걔 미국 가서 눈 수술도 받고 대학도 가고 그럴 거야. 그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. 내가 너희들 꼭 만나게 해줄게, 준영아. 꿈꿨어? 매일 똑같은 꿈을 꿔. 네가 사람들 틈에 서서 나를 부르는데 네 목소리는 들리는데 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. 점점 너는 멀어져 가는데. 바보, 나 지금 네 옆에 있잖아.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. 정말 내 옆에 있어줄 거지? 절대 헤어지지 않는 거지? 그럼. 딱 하루만 널 볼 수 있어. 그날은 외목마을에 가보자. 외목마을? 거기선 해 뜨는 모습이랑 해 지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대. 너랑 바닷가에서 해 뜨는 모습도 보고 모래사장도 뛰어다니고 노을이 지면 노을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. 그래, 우리 언젠가 같이 꼭 가보자. 우리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지? 그렇다니까. 어서 자. 준영아,
준영아. 어디 갔었어? 혼자 놔두고 가버린 줄 알고 놀랬잖아. 장 봐왔지. 맛있는 아침 해주려고. 같이 가지. 치, 코까지 울면서 정신없이 자던데 뭘. 정말? 그래. 여기 침도 이렇게 흘리고. 거짓말. 추운데 어서 들어가자. 아침 준비할 동안 여기서 기다려? 내가 할게. 너 못 믿겠어. 어허. 너 그럼 아직 다 내려간다. 정말? 아직도 가는 거야? 그럼. 어제 내가 선물해준 거 칠 수 있어? 피아노 치는 거 듣고 싶어서 그래. 알았어. 미안해, 이모. 미안해. 이건 콩나물국, 그리고 오른쪽부터 김치, 계란찜, 김, 그리고 오른쪽엔 젓가락, 그 옆엔 물컵. 오, 안 잊었네. 우리 이모가 해준 계란찜이랑 똑같네. 그렇게 맛있어? 아니, 우리 이모 계란찜 되게 못하거든? 맨날 태우고 어딘 짜고 어딘 싱겁고. 이모 순 엉터리야. 반찬 투정하면 못 써. 먹자. 입맛이 없어. 못 먹겠어. 아, 억지라도 먹어야지.
그럼 밥 먹지 말고 국물이라도 마셔. 밥이 아니고 국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. 나 사실 말랑깽이 여자 딱 질색이야. 자, 아. 어휴, 체컬. 잘 먹으니까 얼굴이 확 이뻐졌네. 나 없어도 밥맛 없을 땐 이렇게라도 꼭 먹어야 돼. 맨날 같이 먹을 순 없잖아. 아! 친구 안에 있죠? 좀 전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. 지금 몇 시야? 12시. 공항이야. 가자. 이모님이 기다리고 계셔. 얼른, 비행기 시간 늦겠다. 혜인아! 혜인아! 야, 죽으라고 환장했어. 똑바로 두고 다니. 나! 나! 너라고! 혜인아! 거짓말 쟁이야, 나쁜 놈은! 안기로 했잖아. 다시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. 헤어지는 거 아니야.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. 싫어, 싫어. 왜 이래, 바보같이. 나 보내지 마, 진영아. 나 보내지 마. 나 지금 가면 다시 못 볼 것 같아. 진영아. 나 믿어. 나 박혜인 꼭 찾아갈 거야. 그만 울고 뚝! 혜인이답게 씩씩하게. 약속할게. 찾아갈 거야. 세상 끝까지라도. 애들이 늦네. 시간 맞춰서 온다고 그랬는데. 아, 어디? 저기. 혜인아, 혜인아, 혜인아.
혜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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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인아 잘 왔어. 정말 잘 왔어. 진영아,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반가워요. 나 윌리예요. 혜인이 이모부야. 혜인이, 걱정하지 마세요. 내가 잘 돌볼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. 비행기 안에서 봐. 선물이야. 웃으면서 가기로 했잖아. 내가 미국 가서 꼭 연락할게.
서준영이 박혜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. 지금쯤 비행기 아니겠네. 혜인아, 이런 말 충격받을까봐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오늘 얼굴 진짜 못생겼어.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기. 박희인 웃는 얼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. 같이 넣은 건 편지 봉투야. 100장이나 돼서 주소 적느라고 발 떨어진 줄 알았다. 봉투 백동 쓰기 전에 우리 꼭 다시 만나자. 그러니까 부지런히 편지해야 돼. 다시 만날 땐 나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. 그땐 마케인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. 그러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울지 말고 예쁘게 웃기. 약속할 수 있지? 그리고 이 말 쑥스러워서 못했다. 진짜 좋은 여자 말이야. 사랑할 사람.